오늘 은혜 받고 성취다 하는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베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신앙 고백할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보니까 오늘은 제자들만 오신 것 같아요. 눈이 엄청 많이 왔죠. 근데 엄청 많이 왔는데 영상의 날씨가 되어져서 눈이 다 녹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한 그 날씨 가운데 어, 이렇게 아 이렇게 이 자리가 많이 피어 있지만 그래도 어, 인터넷과 동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들려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어, 18일 주일에 23년 창직기 발표가 되었습니다. 창직기 책자 보셨죠? 안 보셨어요? 예, 네, 다 봤죠. 어, 창직이 이렇게 발표가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출발, 새로운 각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 이렇게, 음, 중직자들과 수련회를 갔을 때, 우리 한, 이렇게 안수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직분을 받는 게 엄청 부담이 되고요. 잠을 못 잤어요. 맞습니다. 직분은 고룩한 부담입니다. 하지만, 이 직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수 집사님이 고백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힘들고, 또 부담되지만 정말 사실적으로 직분은 축복의 통로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직분 때문에 내가 갱신되는 거예요. 직분 때문에 내가 개혁이 되어지고 내 안에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는 이 영육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넓혀져요. 직분 때문에 잠못 자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대충대충 대충 예배를 드렸다면 직분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최우선순위에 올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나와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온 팀이 되어서 나가려면 얼마나 이렇게 내가 품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또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과 눈물과 기다림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게 없으셨나봐요. 아 있어요, 있다니까요. 부모님들의 피눈물 남은 기도와 교역자들의 24시에 우리 단임 목사님 빌었다 해서 수많은 교역자들의 그 기도와 눈물을 받고, 여러분들 얼마나 들이받고, 그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때요? 그냥 묵묵히 기다려줘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날 이렇게 서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증직자로, 기아 암란트로서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더욱더 알게 되어 있는 그래서 직분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나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에 메어서 살수 있도록 하는 통로다 그래서 직분 오래 다녔으니까 진급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남이 받으니까 나도 받고 남은 줬는데 왜 나는 안 주고? 아닙니다. 직분은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증거, 영혼구원, 전도와 성교입니다. 제가 전도와 성교, 맞아요. 2, 3 7 플랫폼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와 성교하죠. 근데 우리 가정 안에서도 성교입니다. 왜요? 성교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 그죠? 문화가 다른 곳,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전도 현장이고 성교 현장이에요. 한국말은 말인데 생각이 다르고 다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짧게는 가정과 내가 맡고 있는 기관과 우리 교회와 직장과 현장의 성교요 넓게는 2, 3, 7 나라의 성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름 받았다. 그러면 이 사역과 이 직분을 누구를 믿는 믿음? 바로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 이걸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힘 빠질 일이 있어도. 힘 빠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시험 들 일이 생겼을지라도 넘어지지 않으고 일어나고 내 노력, 내 힘, 내 열심으로 하면 어느 날 한계가 와요 무너져요 그래서 나의 나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능력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할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또한 그 시험을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지 직분을 감당할 때 은혜가 넘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빌리포 1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확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주의 일입니다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을 기쁨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에 내가, 어쩌자고 나 같은 연약한 자가 이 일에 부름받고 택한받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참여함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직분 통화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강단의 말씀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거다. 하나님의 찬성과 영광이 됐나?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2023년 12월에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매일 매주 매 달마다 이 축복의 열매를 내 것으로 하나님께 성취시켜 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도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의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응답에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구원의 감사가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후대와 우리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내 심장이 아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 심장을 바꾸주옵소서. 내 심장을 바꾸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거듭나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에는 본당헌당 이후에 진행되는 스타트만과 성교 플랫폼의 온년의 해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본격적인 응답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유 목사님도 이 말씀하셨어요. 교회 속에서 강단에서 나오면 즉시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즉시로 순종하자. 즉시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저와 여러분이 강당과 24시 소통. 영적 흐름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또 사실적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창지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 복음서 중에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에 나와 있어요. 요한 복음에만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타트만 운동 3일 이게 3일 일조 이 운동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절대 믿음, 절대 확신입니다. 본문 2장 1절 2절을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얼마만큼 찾아왔냐? 문학까지 가득 차서 도대체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자를부터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께서 수일 전에 이렇게 가브나움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가르치셨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치유하시고 그리고 시몬의 장모, 그 열병을 깨끗게 치료하시고, 또 많은 병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고, 또 여러 마을로 다니시면서 어뭘 하셨냐? 전도도 하셨고, 그러면서 나병들린 나병, 나병 환자를 치유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소문이 온 갈릴리에 다 전체적으로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왔다 하니 사람들이 다 몰려든 것이죠. 요즘, 어, 이렇게, 어, 보기 어려워요. 이 말씀을 쌍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많이 왔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속에 수많은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는데도 문이 닫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에 잘 힘쓰지 않잖아요. 어 우리 어릴 때 부흥 집회가 있거나 말씀 사경회가 있고 성탄절 행사가 있으면 아주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잠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올 라이트 하면서 25일 새벽 예배를 막 이렇게 25일 성탄절 예배를 막 드리면서 기쁨이 막넘쳐났거든요 어, 이렇게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부흥이 안다 그러면 철야 예배 드리고 이 자리 지키고 저도 어릴 때 엄마 따라서 한6살때 뭐 이렇게 일곱 살때 이렇게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며 하면 2층에 뭐 이렇게 이불 자리 깔아놓고, 방석 깔아놓고, 저를 재우시고, 처리하시고, 또 새벽 예배하고, 막 그런 기억이 막 나요. 근데 지금은 잘안 하잖아요. 안한게 아니라 없잖아요. 그런 은혜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이렇게 보면 백화점 명품샵. 제가 예전에 이렇게 TV를 다 보니까 백화점에서 명품 이렇게 샵에서 한정 세일이 들어가면요. 어떤 역, 이렇게 일어나냐.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막몰려가고 줄을 서야 백화점 앞에.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보셨나봐요. TV에 보면 이렇게만 새벽부터 이렇게 명품을 사기 위하여서 한정 판매 그 명품 사기 위하여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시간이 땡하면은 막 들어가가지고 살려고하는 것들을 TV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또 K팝 연예인 특별히 뭐 소년 이렇게 방탄소년단 이렇게 티켓 이렇게 할때 보면 이렇게 예국에 있는 이렇게 어, 이렇게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몇박몇칠그 티켓을 타고 그 공연장에 맨 앞자리에 좋은 자리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서 막 하는데, 줄을 서서. 그죠? 야구장, 축구장에 막 돌내도 아깝지 않냐고 줄을 서서 하는데, 사람들이 그 곳에 가면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돈안 나오잖아요. 돈 쓰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예배 앞에 나오면, 영혼이 구원받고 시공갈 처우라는 하늘 보좌의 신분과 배경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받아 누리고 아멘이죠? 받아 누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영적으로 죽어버린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한데 예수의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절대 믿음, 절대 언양을 붙잡고 살고 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전도 운동하고 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30에 6 0회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고 현장을 보아라.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오지게이스라는 이 절대의 구원의 언약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 시대의 문제와 이 시대의 아픔을 보고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미혹당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에 중독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볼때 예수가 필요한 사람임을 알고 믿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과 마음과 육신과 생각과 모든 삶이 병이 들고 죽어버린 이 현장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는 길이오 질이오 생명되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한여가 땅의 모든 권세,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성냥의 법으로, 재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본문 5장 4제를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중풍병으로 고통 당하고 고생하고 있는 한 사람을 떠올렸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뭐 누구냐? 중풍병자를 메고온네 명의 사람들입니다. 네 명의 사람들. 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고 만났던 그 사람들이 누가 생각났냐? 바로 질병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한 영혼에게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로 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능력을 듣거나 또 보았거나 이 소문만을 가지고도 아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날 거다.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될 거다. 또 오로는 이한 사람. 그래서 이 절대 믿음, 절대 확신을 가지고 증품 병자를 메고 오는 이네 사람.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예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증품 병자. 우리 성도들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 그게 사랑하는 내 자녀가 될수 있고, 내 남편이 될수 있고, 직장 동료가 될수 있고, 친구가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집어 넣어 놓은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 영적인 축복 병자인 그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증풍 병자를 쿵일이 여기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심령 안에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정말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떤 결말이 준비되어 있는가 알잖아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끝나고 이렇게 한 군사님과 함께 이렇게 잠깐 이렇게 포럼을 하게 되어서 많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 시 이모님이 정말 이렇게 증하셔서 이제 이렇게 어, 요양병원에 이제 들어가시면서 이제 생명이 지금 다 아는 소식을 듣고 우리 이렇게 그 군사님이 정말 그 소리를 듣고 미친 듯이 한마디로 말하면, 강단에서 이런 말 하기는, 이렇게 그런데, 어 이렇게, 미, 이런, 이런 소리 죄송합니다. 미친년이 널뛰기 하는 것처럼, 맨, 그, 이, 이, 마음만큼 심령의 갈급함. 앞뒤도 안 보고, 이 시모님에게, 복음을 승가하지 않으면, 물론 영접하시고, 물론 영접시켰지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싶은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앞에. 생각과 마음을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막, 관심 가지시고, 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이렇게, 보내고 싶은 그 애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찾아가며, 했는데 못 만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이렇게 자녀분을 통하여서, 영접, 나에게 들은 이 말씀, 다시 한번 영접 읽어달라고. 기는 살아있으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가 너무나도 정말 이러한 열정이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너무 많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 가문보고마, 지역보고마, 나라, 우리 세계보고마를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이 애통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계신, 예, 계실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가 절대 믿음과 절대 확신 복음이신 예수 앞에, 복음이신 예수 앞에 데리고 나오면 누가 살리신다?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에게 붙여준 그 영적인, 그 정말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듯한 그러한 중풍병자 그 사람이 네 주변에 있지 않냐 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절대 믿음과 절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4인 1조가 팀이 돼서 움직인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3인 1조인데 이 성경은 4인 1조잖아요 4인 1조 한마음 일조 이렇게 사인 일조 한 이렇게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려면 쉽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마음이 온니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하나야지 여 함께 할수 있고 함께 가는 수고를 할수 있고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한 마음 품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나랑 마음이 달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수십 년을 살아도 남편의 마음 알아요? 아나의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이럴 줄 몰랐다느니. 이럴 줄 몰랐어. 뭐 이럴 줄 몰라요. 창수 3자 다 똑같지. 근데 우리는 믿는데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네 사람이 한 팀이 돼서 나아갔다. 어, 이렇게 저희, 여러분이 이인 삼각 경계 아시잖아요. 이렇게 둘이 이렇게 발 묶어가지고 움직일 때. 넘어지고 막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호흡하잖아요 함께 시작 하면 하고 그 다음에 발 맞춰서 막 움직이잖아요 사인일조이 팀들에게도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하여서 네 사람이 다 늘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 늘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중풍병자를 움직일 때네 사람이 똑같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메고 움직였다는 거 한 마음 하나로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남의 축복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 정말 그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절대 믿음 절대 언약, 절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대로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이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구원을 향한 간절함. 2장 5절을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본문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예수께 나아가고 데리고 나아가는 그 간절함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이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함입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이 사랑이 간절함이 없었다면 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살아가며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조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이 간절함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팀에게도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 예수님께 나왔지만 사람이 많아서 나갈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이들은 결정을 해야 했어요. 결정 어떤 결정을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게 여기 메고 왔어 힘들게 메고 왔는데. 들어가지도 못해. 이럴 때, 어떤 마음, 야, 오늘만 날이냐? 안 되겠다. 그냥 뭐, 그래, 다음에 하자. 돌아가자. 라는 마음도 사실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래, 예수님을 기다리자. 못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언젠가 이거 말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몇 시간이 있든지 뭐 나오시겠지.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자. 이런 마음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어? 그런데 이네 사람은 이 사람을 메고, 침상체 그대로 메고 어디로 올라갔냐?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그 집은 우리, 우리랑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물론 다르지만, 지붕 위로 그걸 가지고 올라갔다. 그러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거. 지붕을 뚫어버려. 남의 집에 지붕을 뚫어버려. 이게 쉬운 일인가요? 그러면 이게 남의 집에 지붕을 뚫어버렸다. 이것은 뭐 하는 거야? 물질적인 그 손에도 감당할 것을 생각하고 뚫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이 말씀 하는데, 나한테는 쓰는 건 팍팍 쓰는데, 아니 여러분 말고 제가요. 그런데 한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쓰는 거에 아까워 하지는 않는지 저를 점검해 봤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은 오직 예스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러한 간절함이 그 어떠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 남 남이 어떻게 볼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않냐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보내야 한다 만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더그 그게 간절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향한 간절함 치유에 대한 간절함 해방의 간절함 창세기 3장에 조주받고 뭉여있는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간절함이 이네 친구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또 우리의 헌신의 자리로 발걸음을 들어서 찾아가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앞에는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 그런데 돈의 일만하게 뿌리를 잘쓸수 있는 게 바로 언약 속에, 보금 안에, 생명 살리는 일 속에 쓰임 받으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영혼권을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목숨을 대성물로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목숨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자극거.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는 이네 사람 때문에 바로 이 증분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구원과 치유를 받았습니다. 어,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2장 6절을 보면 그들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증품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데리고 나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3인 1조 팀 구성하여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죽어가는 하인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온 백 부장의 그 믿음 때문에 살리셨고, 그러면서 귀신 들려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엄마,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어,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 이 환자에게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네 죄를가 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질병의 문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원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질병의 근원인 죄를 용서하심으로 죄로부터 온 질병에서 노인받게 되어지고 그죠그 죄로 인하여서 노인받으며 구원 얻게 되어지고 치유받게 되어지는 바로 재창조의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만. 언약 성취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증품병자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이었지만 이내 네 친구, 믿음 가진 내네 친구를 통하여서 인생이 역전됐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친구 잘 만났죠? 증품병자의 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보면 그 친구를 안다라고 했는데 증품병자가 지금 이렇게 누워있지만 이 친구, 친구들의 믿음을 보니까 이 증풍병자 또한 생명 걸고 치유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의 올이한 전도자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을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소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 주신 스타트만 운동 3인 1조는 중요한 게 영적 세겹줄입니다 근데 이 스타트만을 위하여 가장 해야 될거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안 되어집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으니 이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말을 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우리가 나아가는데 시험들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아버지께서 주신 그리스의 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을 때첫 번째로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뭐 하냐. 사단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사단은 지금도 첫 사람인 아단과 하와를 속이고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우리가 팀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성교에 오른되지 못하도록 속이고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속이는 이 흑암의 모든 것들을 꺾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기도함으로 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그런 구원의 계획의 축복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이 축복을요 먼저 팀을 이뤄서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3인 1조 되셨잖아요 3인 1조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되셨잖아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삼위인이 아니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 한분 되셔서 삼위일체가 하나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사역하면서도 모든 것들을 기도로 하셨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24시 기도에 올인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24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이렇게 주일 오후에 대교구 모임을 하셨잖아요. 그죠? 주일 오후에 대교구 모임을 했죠. 어, 저는 경기 이대교구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우리 경기 이대교구 중직자, 우리 사역자 분들과 함께 이런 소통을 안 했습니다. 3인 1조 스타트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1, 3, 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원작을 잡는 사람은 이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이 온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되어서 기도하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모이면 기도하자. 구역에 모이든 지역에 모이든 어떤 모임을 하든지 이걸 위하여 영혼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마가의 다락방의 현장 속에 그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어, 말씀했던 게. 어,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처럼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정착과가 되어지고 교회가 돼서 뭐가 되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이 축복을 누렸고 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 듣고 그러면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사도행제2장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단임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금요일 날도 이렇게 차례에 드리면 이렇게 금요에 드리면서도 이렇게 정승목사님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성교가 그렇게 흔했던 미국과 생명을 걸었던 그 영국과 유럽이 다 비기독교가 됐잖아요. 예수를 안 믿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전도와 성교 속에 우울이 나면서 나아갔는데, 왜 정자? 성부했던 나라는 무너졌을까요? 바로 다음 세대 랩넌트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언약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 예원교회는 차세대 선교사가 있어요. 그 훈련에 그 시키면서 계속해서 오직 예수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앞으로 믿음에 전진하고 이 시대를 움직여가고. 나라와 교회와 현장 2, 3치를 살릴 우리 랩멘트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크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고 선포해야 되고 증거해야 돼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행사 도행전 6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 양력함으로 제자가 많아지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자. 네, 그래서 이렇게 바울사도가 사도행전 28장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 언제? 바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면서. 이 영접 운동,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운동, 그 믿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하며 하나님 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숨을 쉬고 호흡하는 것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로부터 목회자로 교육자로. 또 우리가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집사님으로 랩런트 성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른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기관과 또 교구와 또 여러가지 부서 이런 모든 것에서 이렇게 파송하셨습니다. 친히 가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2023년에. 그러면 이 직분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영원한 예수를 믿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교회 앞에, 불신자들 앞에 좋은 소문 나는 그런 축복의 증인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찬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아멘